자, 제품을 설명할 때 자신 없는 목소리. 어떤 목소리를 말씀하시는지 혹시? 예. 자, 그러면 이거 오늘 제가 선물 받았거든요. 이거 뭔지 아시죠? 친구분이 하시는 겁니까? 그거 좀 설명해 보실래요, 저한테? 뭔지 몰라요? 이거 면역력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. 예, 예, 예. 그다음에 아연과 비타민 C 먹으면 안경 치료를 안 하게 되니까. 예, 예. 아침 저녁 두 알씩 식사를 꼭 하시고 드세요. 예, 그 정도? 네. 아, 이제 앞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품 설명하기 전에 앞에 중요한 게 빠졌거든요. 고객님은 이런 이런 상태시니까 또는 이런 게 걱정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. 그건 얘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번 가상으로 가도 이걸 권한다면 이제 붓기가 있고 많이 붓는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 좋잖아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갑자기 시켜서 그래요. 자, 제품 설명이 잘 안 되는 거는, 딴 게 아니고, 사람들은 이렇게 제품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, 우리는. 약사로서 하는 거는 제품이 설명이 아니라, 올바른 약과 올바른 복용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? 아닌가요? 예, 이 성분이 어떠한 효능 효과가 있고, 이게 어떠한 작용을 할 거고, 혹시나 부작용은 이런 게 되니까 걱정되니까 하는 거잖아요. 그 앞단에 뭐가 있어야 된다? 이 사람의 상태.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환자님은 이런 이런 거. 예를 들어서, 뭐, 조제를 했으면, 아, 제가 보니까 이런, 이런 류의 증상 때문에, 하셨네요? 그거 좀 도와줄 수 있죠? 그런 부분 조금 디테일했으면 좋겠다는 거. 제가 약국을 가보니까, 어떤 약사님은 그냥 이렇게 뭐 하루 몇 번 드시고만 하는데 어떤 약사님은 내가 무슨 병인지는 알잖아요 보면 그거를 물어보면서 조금 더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친절하게 더 얘기를 그런 거는 하기는 해요 예예예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맨날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근데 좀 목소리 그런 거는 잘하는데. 네, 환자가 상담을 해왔을 때 네네. 자기가 어디가 안 좋고 뭐가 필요하다 그럼 거기에 대응하는 거는 생각이 나는데 그거를 설명을 할 때 제가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고 우리가 자신감이 없고 또 이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저를 아니까 이제 믿고서 이걸 먹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가기도 하는데 이게 뭔가 좀 임팩트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마지막에 딱 가격을 두고 안 사는 경우가 많고 또 사실은 문제가 비슷한 제품들을 다 팔기 때문에 네. 여기서 설명을 다 듣고 다른 데 가서 사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런 좀 총체적 낙폭이 있습니다. 그 지금 총체적 낙폭을 지금 한 방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진짜 총체적 난국이네요. 증상을 듣고요. 이제 만약에 제가 뭐 약사는 아니지만 권한다면, 저는 항상 그래요. 이렇게 허를 찌른다 그럴까? 고객님이 A라고 예상을 할 때 A입니다 안 하고 B입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A라고 생각하는 걸 B라고 해주면 이게 뭐 왜요? 그랬을 때 납득을 시키면 이제 신뢰가 가요. 이렇게 예상했던 걸 다 얘기하면 이제 아유 뭐 똑같은 얘기하네 이런다고. 근데 얼마든지 이렇게 그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. 그걸 깨우쳐주게 한다면 되게 좋아요. 예를 들면 뭐 밤에 잠이 안 와, 그러니까 어떤 약에 의해서 부작용이 생겼어. 그래서 밤에 잠이 좀 안 온다 그래서 와서 뭘 달라고 그래. 근데 무슨 뭐 신경 안정제를 주겠지 했는데 아 이거보다는요, 고객님, 이건 가격 부담도 좀 되실 거고요. 이걸로 해도 부작용도 있어요. 저는 차라리 차를 보내드리고 싶어요. 기능성 차가 있는데요. 요건 부작용 걱정이 없고요. 되게 편리하세요.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지. A라고 생각했는데 B를 보내주면 확 달라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통 이게 장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A를 사러 왔을 때 A를 파는 것보다는 업그레이드된 B를 좀 많이 권해주는 경우가 있어요. 서로 좋으라고. 나도 마진도 있고 더 좋은 제품으로 했을 때 A 제품이 갖고 있는 문제점 같은 걸 살짝 던지는 거죠. 몰랐던 것들, 부작용이라는 것들을. 그래서 저는 B를 좀 권해드려요. 이런 이런 부분이 좀 낮거든요. 가격 부담은 좀 되실 수 있어도 충분히 이분이 안정적일 거예요. 어떤 거로 드릴까요?
같이 내미는 거예요, B하고. 나는 B를 얘기했고. 그분 뭐라 그래요? A 주세요는 안 한다고. B 주세요, 그러면. 아, 잘하셨습니다. 이걸로 뭐 몇 병 드릴게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달라는 걸 주지 마시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거를 좀 권해주세요. 이왕이면. 그 환자를 위해서도 좋은 것 같고 또 약국을 위해서도 좋고. 보통 그냥 달라는 거 그냥 주거든요. 그럼 편의점 알바예요. 우리 편의점이 아니잖아요. 전문가시잖아요. 그러면 고객이 달라는 거 그냥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어떤 부분 때문에 이걸 원하셨나요? 또는 이런 부분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? 해서 좀 알게 해주는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. 예. 예. 근데 단골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? 단골은 마분이 생겼어요. 그러니까 요놈 착하게 생겨서 저 약국 가면 그냥 착해가지고 그냥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게 좋은 거예요. 어. 그래서 이제 사가는 분들도 많고 믿고 어. 약간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 좀 잘 이렇게 전문가스럽게 얘기를 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자꾸 불편하더라도 노력을 해봐야지 다른 방향으로 자꾸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